북카페처럼 바뀐 학교 도서관과 놀이공간으로 꾸며진 복도 등 요즘 학교 공간들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해결화된 학교 공간이 아니라 학교마다 개성을 살린 다기능 복합 공간들로 미래의 학교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송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둥글게 만들어진 서가가 눈에 들어오고 옆에는 학생들이 집 거실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토론과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방도 생겼습니다. 북카페식으로 꾸며진 열람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한켠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새 단장을 한 대구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서가와 열람실이 전부였던 도서관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학생들이 멘토링, 토의, 토론, 수업, 책 열람까지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더욱이 바닥 난방까지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학생들도 밝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도서관이 마음에 듭니다. 쉬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많은 방면으로 넓어진 것도 있고 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도서관 한쪽에는 서가들 사이에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서관 앞 복도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변신한 학교 공간들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 공간을 다양한 수업과 놀이,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학교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일은 학생과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6개 교에 이어 올해도 공모를 통해 39곳을 선정하는 등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학생 수가 약간 줄면서 다양한 공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교육 활동에 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성냥갑처럼 판박이었던 학교 공간들이 학교 구성원들의 손으로 창의성과 감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